오전 씨도 뭐 SNS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독특하더라고요. 이 머리가 제일 유명하셨잖아요. 그렇죠. 어떤 큰 맘을 먹고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꾸셨어요? 제가 두상이 좀 특이해요. 이 이마가 되게 넓고 뒤에가 납작하고 이래가지고 긴 머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다가 지금 이 길이까지 오게 된 거죠. 아, 차근차근 단계를 네. 밟아서. 셀카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올리시고 이거를 이렇게 위로 들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거울... 처음 보는데 유행인가? 유행이에요? 제가 각도를 조절할게요. 네. 완전 나옵니다. 자, 지금 딱 이대로. 하나, 두. 원, 투. 고난이도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. 근데 개인기가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? 요새는 뭔가 취미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. 첫 번째 개인기. 봐봐. 박명수님 성대모사를 하품하시는 거. 어? 네. 이거는 비슷해서 웃긴 게 아니라 그냥 웃긴데요? 네. 아, 웃기네. 석션, 침 빨아들이는 거.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? 그건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. 박명수 선배님이 하품하시는데 갑자기 석션 하세요. 와. 제가 석션 다 만들어줘야 돼요. 석션 할게요. 와, 이거 됐다. 귀여워서 가져요. 춤도 잘 추신 담요사요. 네. 아, 이거 왜 웃음 버튼이야? 감사합니다. 와, 대박이다. 와, 이거 연기할 줄이야.